오늘은 민수기 8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일할 시기를 놓치지 말자. 오늘 찬송도 불렀죠. 어두운 밤 쉬되리니. 참 우리가 일할 시기를 놓치고 후회하는 인생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또 열심히 또 워크홀릭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들도 보면은 마지막에 뭘 좀 더 할 걸, 더 할 걸. 그래서 인간은 늘 아쉬워하면서 살고 또 아쉬워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이래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레위인들은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야곱의 축복의 기도와 레위 지파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늘 해봐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 그 디나 사건이 나오죠. 그 세겜의 추장인데 디나가 당하고 난 뒤에 시므온과 레위가 참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도륙하잖아요.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49장 5절에서 7절에까지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를 이 축복 기도라기보다도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시므온인데만 맞아 들어간 것 같고 레위는 안 맞은 것 같아요. 그 레위 지파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출중한 모세가 태어났고 아론도 태어났고 미리암도 이래 태어나지 않았나.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고 별도의 특별한 세큘라 세상 일을 안 하고 성직만 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분이 적이 없잖아요. 다른 지파는 다 분깃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땅 분깃은 없죠. 각 지파에 흩어서 살지만은 그래 하나님은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말씀하셨으니까 그 중간에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훌륭한 조상을 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무의도식하는 사람을 보고 성공했다 출세했다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어떤 일이든 뭐 빈부의 귀천을 막론하고 직업의 귀천은 없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떤 직업이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 킹이라고 있죠. I have a dream 이라는 그런 유명한 연설을 한 분이죠. 이분이 새벽에 지나가는데 흑인이 청소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다는 거죠. 왜 나는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거리를 이런 지저분한 거리를 쓰러야 되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분이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죠. 형제여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동산을 내가 더 아름답게 쓸고 닦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게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일할 곳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을 하면은 능률도 배가 오르고 그 사람은 성공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우리 일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25세에서 50세까지 25년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한 5년은 견습생으로 이따가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직무를 맡아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옛날에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30세부터 안수를 줬어요. 그전에는 안 줬어요. 헌법에. 그리고 이제
예외는 있죠. 군목으로 간다든지 선교사로 파송하면은 25세 넘으면은 안수도 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시기를 놓치면은 참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할 시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 누가 뭐 80세에 뭐를 했고 뭐 천지창조 그림을 몇 살에 그렸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80 넘으면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억력이 없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저도 이런저런 많은 후회를 하죠.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언제 세월이 이렇게 지났나.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아마 이 나이가 됐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내죠.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솔로몬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20대부터 왕으로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칭찬 듣고 아낌없는 축복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은 솔로몬의 일생을 보면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이 없었다면은 참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다 해봤으니까 안 해본 거 없이 1,000명의 궁녀들이 있었으니까요. 참 그리고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이 나라 저 나라 하고 다 누려봤지만은 솔로몬의 결론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은 전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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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도 소페나우처럼 허무주의자냐? 절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동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때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에 직분이 그래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이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뭐 일반 평신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10달란트, 5달란트 뭐 한 달란트 맡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맡은 직분이 뭐 교회에서 나는 당회장이다 뭐 이래도요 당회원이다 뭐 이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 작은 일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작은 일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도.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핫의 증손이죠. 이 사람들의 직무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성물,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로 메고 옮기는 운반을 하는 직책을 맡았어요. 왜 고라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250명을 규합해서 모세에게 항거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화를 냅니다. 너희가 스스로 제사장직을 탐내느냐? 네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게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루벤 지파의 사람들하고 온이란 사람이죠. 땅을 지어서 한거를 했기 때문에 따로 가릅니다. 레위 지파 쪽에 설 사람들, 고핫과 고라와 오는 그쪽 편에 설 사람들을 따로 가르잖아요. 그쪽 편에 섰던 사람들은 입을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리고 250명은 불이 내려와서 태워 화장시켜버립니다. 내가 맡은 일이 작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이 작든 크든 큰 교회를 목회하시든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든 작은 교회를 섬기든 큰 교회를 섬기든 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고라 자손 중에 이 아론과 모세 편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이 84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거든요. 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때는 이제 성물을 나를 이 직분은 없죠. 뭐 거기에 일은 있지만은 그 아마 찬양 파트를 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해요. 여기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제사장 직분을 탐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맡은 작은 일이라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는 봉사가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음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한다. 주의 집에 있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항상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니까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성가대하고 선데이스쿨 선생하고 이럴 때 열심히들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들을 참 친구들 모습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선배님들, 후배님들 모습도. 그 여름에 선풍기도 제대로 없는 큰 뜨거운 곳에서 바글바글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때 그렇게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고사리 같은 학생들에게 노래 하나라도 율동 하나라도 말씀 한마디라도 더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 모습들이 지금에 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7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든 청소부로 있든 고라자손은 제사장직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작든 크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거기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지 직분이 큰데도 충성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종이 한 장이라도 성심을 다해서 주면은 그것이 충성스러운 자들이에요.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형제와 협업을 해야 돼요. 합동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요. 저도 조금 할 때 많이 들어봤어요. 일제시대를 산 어른들에게. 개개인을 놓고 보면 한국 사람이 우세한데 단체가 모이면은 일본 사람이 더 우세하다. 요즘 뭐 그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저보고 토착 외구냐 뭐 이런 소리 하겠지만 토착 외구가 아니고 우린 현실을 현실대로 직시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필지기는 백전백승이라 하잖아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는 거예요. 상대를 우습게 알고 상대를 얕보고 나만 알고 상대를 모르면은 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협업을 해야 돼요. 협업을. 우리나라도 보면요. 왜 이렇게 국가가 혼란스러워지느냐. 보면 너무 잘났어. 개인들이. 다들 너무 잘났어요. 비판하고 뭐하고. 우리도 지금 그 분류에 속하잖아요. 우리는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뭐 어디든 집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사회에서도 그러고 국가에서도 그러고 세계적으로 그러잖아요. 지금 세계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뭐 그냥 아웅다웅 싸우고 난리 법석을 지긴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샤머니즘 불교 유교 여기에 배경을 깔려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미국 와서 제가 수십 년 살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그 기본적인 바탕이 샤머니즘이 아니고 성경 문화,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직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잘 아나요. 정말 검소하게 살아가고 야 저분이 정말 하버드 대학 나오고 하버드 메디칼 나오고 그런 분일까? 저분이 세계적인 닥터일까? 검소합니다. 교회 가서 바자회 하는데 헌 옷 사다가 입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택도 없죠.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벗어났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협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잖아요. 가정이 화합하면 만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화목하면 교회가 형통해지고 사회가 화합하면 사회가 형통해지고 국가가 화합하면 국가가 발전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시기를 놓치지 말고 협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정말 시간을 많이 놓친 면도 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정말 주어진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며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며 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런 자세로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과 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협업을 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